아니, 혼자 자기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러니까 야, 네 동생도 여자다? 좀 끊어봐. 여기 계세요? 아까 나간 지 2시간도 넘었잖아요. 혹시 저 혼자 있으면 무서울까 봐 걱정돼서 여기서 지키고 계셨던 거예요, 개처럼? 개? 개? 아니요, 그런 뜻이 아니라! 그래! 오랜만에 이런 산동네로 오니까 공기도 개 좋고 별도 개 총총해서 어슬렁거렸던 것뿐이니까 사람은 들어가십시오. 개는 상관하지 마시고! 그럼 계속 계시겠다는 거예요? 네, 들어가실래요? 근데 이런 데서 주무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차라리 오빠 방 쓰시는 게. 아이, 걔가 어? 그 집을 지키려면 거실에 있어야지. 방에 있어 되겠어? 나는 신경 쓰지 말고 들어가서 자. 저 본부장님. 응? 뭐 하나 여쭤봐도 돼요? 뭐? 기본부장님이요. 본부장님 제일 친한 친구잖아요. 근데 본부장님 병 왜 숨기시는 건지. 숨기긴 누가. 비서라고 하나 있는 당신도 나 힘들다고 나간다고 난린데 친구라고 하나 있는데 내가 아프다 그러면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어. 기대주 그놈 등신같이 착해가지고 7살 때부터 시험 보다가도 나 아프면 들쳐갖고 병원으로 뛰던 놈이야. 그런 놈한테 내가 아프다 그러면 짐대니까 그런 거지. 숨기긴. 왜? 아닙니다. 일단 대표이사 선출 전까지는 본부장님 병 누구한테도 말씀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. 실수하시면 안 되니까 어딜 가든 저랑 동행하시고요. 그 말은 이제 안 나가겠다는 건가? 주무세요, 그럼. 가지마. 정비서.